잘해주는 남친과 만나고 있어. 미쳤다 미쳤어. 제작진이 그냥 미쳐 돌아가는구나 우리 프로그램이. 그냥 입으로 뭘 잘해준다는 거야? 다들 입으로 잘해주는 남친 만나본 적 있어? 어머, 그게 바로 내 남친이야. 연애 초기 때는 남친이 취준생이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거든. 그때 맨날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취업하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 남친이 부담을 느낄까봐 조금이라도 비싼 곳은 가지도 않았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내가 다 냈어. 다행히 3개월 만에 남친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이제 남친 말대로 남들처럼 여행 가고 데이트할 생각이 들떴지. 오빠, 우리 이번에 취업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가면 안 돼? 쓰니야, 제주도 가. 저기 풍자 둘이서 대화하는 거잖아. 야, 어떤 남자 쓰니야 이러니. 오빠 제주도 여행 가자. 쓰니야, 제주도로 되겠어? 오빠 좋은데 취직했는데 해외 한번 가야지. 쓰니는 스시 좋아하니까 일본 어때? 이번 달 말에 3박 4일로 연천에서 가자. 남친이랑 여행을 처음이라 설렌 나는 연차 신청하고 일본에서 입으로 옷을 잔뜩 샀단 말이야. 남친한테 연차 신청했다고 이제 항공권 예매를 하자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본인 여권이 말로 됐다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야. 뭐야? 그때 느꼈지. 아, 그냥 빈말이었구나. 아, 뭐야? 그래서 그냥 연차 신청한 것도 취소하고 속아 넘어가 줬어. 재수없다. 문제는 남들 앞에서 입으로만 잘해주는 게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 입으로만? 그 입이 그 입이었어. 무슨 입을 상상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저만 계속 간 거 아닌가? 우리가 과 CC였어서 동기랑 선후배들끼리 자주 만났거든? 남친이랑 같이 참석하면 거기서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어머! 옥순이야! 이 가방이구나. 그 똘똘이가 사줬다는 가방이. 어머어머머, 똘똘아, 취업하더니 아주 그냥 화끈하게 쌌네. 뒤집어진다. 이게 뭐야, 뒤집어진다 뭐야. 뒤집어진다. 당연하지. 우리 쓰니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쓰니한테 어울리는 걸로 알잘 딱갈센 골랐지. 쓰니야, 다음에 뭐 가지고 싶어? 샤넬? 디올? 헤어지고 싶어. 아니, 그러면 하는데, 그 가방 남친이 사준 건 맞아. 오. 근데 남친이 50만 원 보탠 거고 나머지 250만 원은 내가 냈어. 저 얘기하려고 50만 원 냈네. 게다가 갑자기 나한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면서 한우 오마카세를 데려간다더니 무한 리필집에 데려가고. 에? 아니, 심지어 BMW 매장에서 차 시승한 사진을 쓰니에게 사줄 차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사줄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야. 아니, 대체 남자친구는 실제로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입으로만 이러는 걸까? 허세가 심한 걸까? 허세가 심한 걸까? 진짜 배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연습하는 거야, 연기를? 잠시만, 죄송합니다. 허세가 심한 걸까? 아니, 이제는 남친이 무슨 말할 때마다 한 키로 듣고, 야, 미친년아. 왜? 아, 옆에서 계속 웃잖아. 이제는 남친이 무슨 말할 때마다 한 키로 듣고 바로 흘리는 수준이야. 취업하면 쟤 왜 저래? 어머 쟤 왜 저래? 둘이 좋아 죽네 그냥. 둘이 좋아 죽어. 너무 보기 좋다. 야, 이 정도면 언니가 읽어줄게 그냥. 언니가 해줘, 마무리해줘. 미안해. 취업하면 나한테 잘해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솔직히 취업 전이랑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언제 한번 또 허세를 부리면 독하게 받아낼까 싶기도 하고. 그럼 너무 오반가? 다들 내 편 좀 들어줘. 아니, 겨우 끝냈네 씨. 아니, 진짜. 아니, 입으로만 잘해주는 남친이 이런 뜻이었네요. 입으로 잘해주는 남친 해가지고 기대 많이 하셨군요. 네. 아니, 그게 뭐 고민거리가 되나. 아, 고민거리가 왜 되니. 말로만 해준다는 그런 거였군요. 개진상이야. 개진상이야. 옛날에 제 남자친구가 돈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 걸 저도 알아서 그냥 얻어먹었어요, 냅다. 아, 근데 그거는 잘 사주면 허세허풍이 아니지. 근데 그게 다 빚을 줬던 거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저는 남친 생일이라서 선물 지갑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명품 구찌 이런 지갑 이렇게 딱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제 생일날 박스는 명품 가방 박스예요. 네? 그래갖고 기대를 하고 물 당연하게 아디다스 양말 세 컬레 하얀색 주는 거야. 와, 그때 진짜 막 쌍욕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아니, 진짜 실제로 자기는 그게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솔직한 모습을 봐. 약간 이런 느낌. 그럼 표준은 왜 진짜 명품 가방 해준 거야? 기만이지. 발목 양말로 이렇게 긴 양말도 아니야. 발목 양말이야. 천도 조금밖에 안 든 걸로. 열받았고. 내가 똘똘이한테 허세 부린 적이 있어. 나 술 잘 마신다. 누나 술, 아, 어마어마하지. 같이 마시자고 같이 마셨는데 그날 길거리에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어.
회밥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아, 해장하다가. 네, 손에 진 채로. 저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허세 앤 부심 월드컵 한번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최악의 결승이네. 그쵸. 어, 더 싫은 걸 뽑는 거죠. 그죠. 제일 최악.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허세. 이거랑 맵부심. 오빠가는 그거다. 아, 오빠가. 오빠 해줄게. 아, 오빠가 못 참아 나는. 오빠가 아우 뭐야. 재수 없어. 더 뭐가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맵부심. 오빠가 허세. 그럼 오빠가가 올라가네요. 오빠가 이제 올라갑니다. 명품 허세 대 마이너 부심입니다. 마이너 부심 뭔가요? 마이너 부심 보면 약간 흔히 말하는 홍대병이죠. 저게 최악일 것 같아. 이 브랜드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몰랐던 가수가, 나만 듣던 가수가 갑자기 매스컴 타서 유명해지면 안 듣잖아. 아, 이제 끊어야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별로예요? 마이너 부심. 마이너. 인맥 부심 대 승부심. 승부심. 이거 아니야? 승부심. 와, 저거 뭔지 알지? 저 사진. 테이블 위에 약간 걸쳐 올려놓은 거잖아. 무거워서 올릴 수 있었다고. 나는 내 공감하니까. 난 올려봤거든. 승부심은 그냥 진짜 큰 거야. 저 부심은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있는 걸 무거우니까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전 인맥 부심이 더 싫어요. 나도 인맥 부심이 별로. 나도 인맥 부심. 모망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거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갑자기 집에 물 터졌는데 아, 내가 그 상하수도에 아는 사람 있어. 근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해결 못 해줘. 그래, 전화를 안 받아. 맞아.